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 네팔을 묶는 것도 재밌겠다. 사랑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남녀관계를 짜릿하게 만드는 스킨십. 손만 스쳐도 온몸이 찌릿찌릿한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스킨십,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200% 남자라면 무조건 설레는 스킨십,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만나볼까요? 스킨십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되게 그 꽁냥꽁냥 거리는 걸 좋아해서. 그럼 제일 좋아하는 스킨십의 순간은 어느 때예요? 안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기대가지고 폭 안겨있는. 스킨십을 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킨십? 전희에서 등을 쓰다듬는 스킨십. 간지러운데 뭔가 피하고 싶지 않은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내가 했던 스킨십 중에 남자가 설레했던 스킨십은? 허벅지 안쪽을 살살 쓰다듬으면 움찔? 하더라고요. 이 형 되게 잘한다. 난 놈이지. 나의 최애 스킨십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뽑아보자. 그냥 가벼운 뽀뽀, 그 다음에 안고 있는 거, 아까 말한 등. 그럼 반대로 최악이었던 스킨십이 있다면? 침을 온몸에 발라놨던 분이 계셨는데 그건 정말 별로였어요. 한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남자가 좋아하는 스킨십 1위는 손잡기였는데요. 온기를 느끼고 가장 친밀하게 느껴져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스킨십이라서 라는 이야기를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43%의 사람들이 관계를 갖는다를 뽑았다고 합니다. 최고의 스킨십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거기에 35%의 사람들은 키스를 꼽았고 31%가 포옹, 17%가 팔짱을 꼽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조사가 공감되시나요? 반대로 여자가 좋아하는 스킨십 순위는 1위가 포옹이었고요. 2위가 손잡기, 3위가 키스, 4위가 관계를 갖는다, 5위가 팔짱을 낀다였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또 관계를 갖는다가 2위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놀랐어요. 1위일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1위일까요? 그러게요.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나는 관계할 때 이런 스킨십이 좋더라. 이마에 살짝 뽀뽀 하는 거? 뭔가. 엄청 격렬한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마에 살짝 뽀뽀라는 행위는 심플하지만 다른 행위는 심플하지 않잖아요. 상반된 매력이 있달까? 또 다른 포털에서는 이런 스킨십을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훅 들어오는 스킨십입니다. 예를 들어 점퍼나 코트를 입었을 때, 그 안으로 파고들어 가슴에 안길 때 설렌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길을 걸을 때 딱 달라붙어서 팔짱 끼면 설렘이 폭발한다네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의 연인 관계에서는 좋아하겠죠? 갑자기 하는 스킨십, 19분 버전으로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갑자기 자고 있는데 한다? 팔짱을 끼는 줄 알았는데 내 팔을 묶는 것도 재밌겠다. 팔짱을 낄 때 괜히 일부러 좀 가슴이 닿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알면서 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근데 보통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스킨십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여성들의 어떤 이런 스킨십들로 인해서 남자들이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다면? 저는 제가 연인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장난을 많이 치지 않는 편이에요. 아, 얘랑은 그냥 진짜 찐친으로 지내고 싶다 하는 경우에 오히려 편하고 쉽게 스킨십을 하거든요. 너무 훅 들어온다 싶으면 한번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을 내자면 팔짱 낄 때 가슴이 닿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다. 아, 좋아하는 건 맞지만 like, 진짜 좋아하는 거. 오지게 편한 부분 인정. 응, 인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세 번째는 남자들은 손보다는 손가락의 터치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닿을 듯 말 듯 팔 또는 무릎 위를 터치, 혹은 손바닥을 손톱으로 부드럽게 슥슥 긁으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여자가 리즈하는 거랍니다. 자, 나한테 팔짱 껴봐, 뽀뽀해줘, 안아줘, 이렇게 리드를 하는 건데요. 가끔씩 적극적으로 변한다면 설레어서 미치겠죠? 손바닥에 손톱을 슥슥 긁는다, 약간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과연 이런 느낌을 남자들이 좋아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손바닥이 뭔가 있나? 그런 비슷한 느낌을 다른 데서 나면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하는 걸 좋아하세요? 전 등이요. 등이 제일 자극적이더라고요. 내가 리드했었던 경험은 있으신가요? 길 가다가 손 이렇게. 다른 스킨십 포인트가 있을까요? 귀를 만지는 거. 이게 귀면은 그냥 이렇게. 다섯 번째는 남자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는 것인데요. 뭔가 드라마 속 남자, 여자 주인공이 된 기분일 것 같죠. 여섯 번째는 공기 반, 소리 반, 간질간질하게 귓속말을 주고받는 것이랍니다. 다음은 백허그. 여자도 백허그를 좋아하지만 남자도 여자가 살포시 안아주는 백허그에 살살 녹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건 목덜미를 쓰다듬는 스킨십입니다.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슬쩍 목덜미를 쓰다듬어주면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럴지 오늘 밤 시도해봐도 좋겠죠? 속말을 할 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저라면 좀 귀엽게 할 것 같아요. 사랑해. 귀엽죠? 백허그에 대한 로망 정말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파에서 책 읽고 있다가 누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면 되게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해주기보다는 받는 게 더 좋다? 백허그는 받는 게 더 좋아. 백허그를 내가 해준 적은 있어요? 네, 컴퓨터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렇게 안아준 적 있어요. 아, 이렇게 안으니까 앉아서 뒤로 제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남자를 설레게 만드는 스킨십, 이건 100%가 하는 게 있다면? 아, 남자의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땡큐,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아니면 못 쓰는 스킨십 방법이네요. 그런가요? 편견? 서로를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스킨십,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침대로 곧장 직행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스킨십이 있다면 성적 향상에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